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4월 27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김현정 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좀 빨리 나와달라라고 하셨는데요. 시장은 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뭐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있네요. 우리 김현정 님께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셨는데, 저도 오늘, 관심종목 창을 좀 띄워놓고 보면서,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뭔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또 몇몇 어떤 업종들은 또 매우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조금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이야기 하시네요. 이제 털어버린 종목이 올라가서 배 아프다고. 요새 그런 복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철강업종 이런 거 보면, 와,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급등을 하는 양상, 보면서요. 야, 정말 대단하긴 하다. 이 구조조정의 효과, 공급망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 주가에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 우린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영무님께서 당분간 카카오 사는 거 포기한다라고 하셨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가지고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보유 여부와는 또 상관없이 이제 기업의 실적들을 좀 보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뭐그 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만 제가 쏙쏙 담아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상장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카카오가 뭐 신고가 거의 신고가죠. 물론 종가 기준으로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카카오페이가 어떻길래 이렇게 카카오가 그다음에 상장 IPO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할수 있다님께서 제 월급날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회사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제 월급 가지고 커피 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뭐꼭제 월급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한다라고 하네요. 지금 거래소에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에 예비심사 신청서. 이게 큰 문제가 없으면요.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 이 결과 통지를 가지고 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장 신청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빠르면 7월 정도에는 IPO, 공모주 청약을 해서 뭐, 상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거? 뭐 사실, 물론 이제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공모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뭐가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런 결제 관련된 플랫폼이 부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 누가 돈을 버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카카오가 돈을 법니다. 왜? 카카오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카카오가 얼마 벌 것이냐? 그것도 지금 카카오페이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는요,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뭐 카카오톡으로 송금할 때라든지, 뭐또 뭐가 있을까요? 선물하기 할 때, 이럴 때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결제가 되거든요. 등록을 해놓고 카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이쪽에서 돈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불 결제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MTS도 만들었죠. 증권업도 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있죠. 디지털 손해보험.
화재보험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한다라고 해요. 대주주 적격 심사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뭐 말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 뭐 중국 눈치를 보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봤을 때 마이데이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것들이 신용카드사 이런 쪽인데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대금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전 국민이 쓰는 이제 카카오톡의 데이터, 마이데이터 이걸 가공해서 사업을 한다? 기대가 좀 됩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카카오페이도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분사 2016년도에 분사를 했는데 2018년도에 영업적자가 965억, 재작년도에 651억, 근데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79억. 아마 올해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업체들은 사실 매출액, 뭐 혹은 이제 가입자, 연간 거래액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쿠팡이 지금 뭐 흑자가 나서 미국에서 100조 가치를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거래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연간 거래액이 67조였습니다. 4년 만에 2016년 이후 분사한 지 4년 만에 18배 성장한 연간 거래액이고요. 올해는 100조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연 뭐 40% 50%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가치를 최대 18조 원까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보통 좀 보수적으로 칭하는 가치 10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10조 원의 가치는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 거냐? 물론 이제 IPO 하니까 좀 배분은 되겠지만 지금의 지분율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지분이 56.1%, 그 다음에 중국 알리페이 지분이 43.9%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카카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 원래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 있었지만 이게 뭐 얼마가 될지는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카카오페이도 상장한다, 카카오뱅크도 상장한다. 지금 카카오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뭐 상장하면 공모주 청약도 꼭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사가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골드만삭스, JP모건, 대신증권입니다. 좀 아쉬워요. 저희 회사는 관계사라서 저희가 아마 카카오 이런 쪽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회사가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네, 첫 번째 이제 오늘 카카오가 상승해서 카카오페이 관련된 소식을 한번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대포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포스코 주가가 참 좋아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포스코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이제 철강산업이 어떻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루님 반갑습니다. 3프로에서 들어오셨다고요. 저희도 저희 방송도 매일매일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이야기는 뭐 포스코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철강 산업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 포스코의 실적이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스코가 이제 종합제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가 좋으면 여기도 좋고 전체 이제 철강 시향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포스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 시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인데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지금 뭐 철강 좀 저희한테 팔아주세요. 이런 시장이 도래하고 있다. 도래했다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코의 실적에서도 한번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다 있습니다. 수요가 예상치 않게 막 증가하고 있어요. 차도 잘 팔리고
배도 잘 팔리고. 제가 어제 이제 해운업 이야기하고 조선업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해운업이 이렇게 잘 돼서 선복량이 이렇게 낮으면 배를 많이 만들 것이다. 실제로 3월 달에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800% 늘었다? 배 뭐로 만듭니까? 종이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잖아요. 철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기다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요. 중국의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축소. 이게 철강 산업으로는 그냥 보조금이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보조금이었는데 이거를 축소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철강사들은 망하겠죠. 혹은 가격을 올리거나. 뭐 보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손해 안 보려면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감산 조치들, 뭐 M&A 이런 것들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전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지만 이게 그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죠. 철강석 가격 상승은 톤당 1만 원 올랐는데 탄소광은 톤당 8만 원 올랐습니다. 8만 원 이상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압도적인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도 실적 발표했는데 5천억 넘는. 이게 뭐 작년에 적자를 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와 이게 산업 사이클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할 법도 한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철강 가격이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수급이 엄청 타이트하다라고 해요. 여기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작은 중국의 철강 회사인데 어제 5%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오늘 철강 산업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철강 산업 상승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메리츠에서 나온 중요한 괜찮은 보고서가 제가 항상 주장하던 바 뭔가 이제 과거에 이제 무언가 사건 사고가 이 공급망의 변화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기회가 나왔었다. 제가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의 미국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 우위가 되는 시장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향후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과거에 미일 반도체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90년대 뭐 이러고 그쪽 그 90년대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일본을 데려다가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쫄티를 한 대 깠습니다. 야 너희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지 마. 그러면서 막 규제를 했죠. 그때 이제 NEC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이런 쪽이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미국이었죠. 미국이었는데 경쟁력이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뒤에 쫓아오고는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설계 중심의 기업으로 바뀌었고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반도체를 굉장히 잘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건 누가 만드냐 일본은 이제 막 답두릅해서 없애놨죠. 그러면서 그 생산기지가 대만과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된 거잖아요. TSMC와 그리고 그 다음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은 생산 차질이 생기고 일본의 생산 차질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반사익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요타 자동차 뭐 사실 일본 전체가 이제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 어렵고, 부품 수급이 어려우니까 자동차를 만들기도 힘들고, 게다가 이거 우리한테는 행운이지만 일본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때였잖아요. 그때 렉서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점유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틈새를 한국 자동차 산업이 파고들죠. 그리고 차화정, 화학과 정유, 그때 2010년부터 이제 금융위기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엄청 강하게 쏩니다.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해요. 부양책을 엄청 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재 화학과 정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동일본 대진이 끝나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진 일본이 뭐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니까 다시 정상화 되잖아요. 산업 변화 없이 다시 수요를 메꿔갑니다. 화학과 정유 이런 기초 이제 중간재 산업도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키워놨는데, 이게 계속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예로 2017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죠. 일본이 반도체 소재 납품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국산화해야겠다. 정부 정책, 반도체 소부장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것또 뭐가 있냐?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 나타날 겁니다. 기술 공급망 갈등.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야, 무역 적자 때문에 중국 막 때리지만 그거 아닙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을 쫓아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망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은 EDA,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쪽,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반도체 설계 쪽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중국은 어떤 산업이 잘 나가고 있느냐? ATP, 어셈블리, 테스팅, 패키징, 후공정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14%겠지만, 그러면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뭘 때릴까요? 반도체 설계하는 쪽을 때릴까요? 아니에요. 여긴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ATP 툴, ATP 이런 쪽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공정 산업은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공급망의 충돌, 반사이익을 누가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수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기 대비해서는 1.6%,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1.6이면 이거 곱하기 4 하면 41은 4, 46에 24, 6.4%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어요. 핵심은 이제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지금 뭐 회사 마치고 가게에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뭐 방송 전에 이제 저녁을 먹을 일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먹으려고 가게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꽤 많아졌습니다.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민간 GDP에서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전기의 0.7% 포인트에서 1.3% 포인트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보복 소비. 그리고 민간 소비,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것들도 크게 늘어났거든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각각 0.5%, 0.6% 포인트씩 상승을 0.5% 포인트, 0.6%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4분기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한다라는 거죠. 수출도 작년 1분기,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수출이 전기 대비해서 1.9%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 기여도가 0.6%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분기 GDP 성장률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코로나를 좀 지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백신만 맞고 집단 면역만 좀 형성이 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지나간 1분기 실적이지만 굉장히 좀 좋았다. 그 다음에 2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고 있고 수출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시간에 드리면서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요새 데이터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시황 가지고 다시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감 브리프 시간 김민희 차장과 오늘 시장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